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상곰부리를 가보겠습니다. 제주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이죠. 상곰부리. 발음하기도 힘든데 상곰부리가 뭐냐? 사실 용암이 분출될 때 이 생성된 지하 공간이 함몰된 것을 분화구를 갖다가 상곰부리라고 한답니다. 예, 제주도에 있는 이 상곰부리는 이 들어가는 입구 이 주차장보다도 100m나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지반이 많이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. 상곰부리의 높이는 132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상곰부리에 이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은 표를 끊어야 됩니다. 주차는 무료입니다. 아, 비가 막 오다가 그쳤어요. 올라가는 길에 이게 철쭉이 만개를 했습니다.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 계단길, 돌계단길을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옥셰풀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를 때는 돌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보고 내려올 때는 옥셰풀길로 내려오자. 이렇게 해서 이 꽃목과 물과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보는 거 아닙니다. 네,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돈 내고 주고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게 그냥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. 다 돈 내고 다니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. 비가 와서 더 깨끗해 보여요. 상곰부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용암이 분출된 분화구입니다. 분화구. 예. 푹 꺼져서 그렇죠.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잘 돌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.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났겠죠. 뭐 그때는 사람이 옆에서 뭐 살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옛날에 그 엄청난 기운을 지금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는 관광이라는 여행이라는 코스로 하나의 테마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과 길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.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. 지나는 길에도 옆에 쭉 보고 있습니다. 아, 오른쪽으로 옥셰풀길도 뭐 한번 쳐다보고요. 예,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직진이에요. 저 건물이 위에 상곰부리 보이네요. 보이락말락하네요. 지금 보이네요. 아, 보입니다. 예, 드디어 찾았습니다. 여리가 여기가 바로 여기가 오늘 제가 온 목적지입니다. 상곰부리. 예, 여기서 이제 분화구를 쭉 한번 볼 겁니다. 분화구는 바로 한 20m 정도만 저 앞에 보이는 저쪽입니다. 예, 저쪽을 해서 분화구를 쳐다보고 그리고 예, 상곰부리의 상징 이 사슴상이 있는 곳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전망대라고 하실 관리사무실 여기 위에 있습니다. 하나 상곰부리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.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상곰부리를 한번 쭉 쳐다보겠습니다. 분화구가 보입니다. 저 아래로 보입니다. 예, 분화구 저 위쪽은 한 저 635m 정도 되고요. 저 아래쪽 밑에 분화구 쪽. 저 지하에 형성된 곳, 저것이 이제 한 300m 정도 넓이가 된답니다.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쳐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. 조금 더 가까운데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 최대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그 사이로 살짝 카메라를 엮습니다. 이렇게 상곰부리 분화구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제주도 가면은 몇 군데 볼 때 있죠? 꼭 가야 되는 곳. 이 별도의 관광 코스입니다. 제주도는 뭐 패키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유 투어로 하니까 자유스럽게 시간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도 또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약간 변모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모습은 얼마 전 모습이에요.
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, 이거는. 야, 하늘에 비가 막 내리려고 그래요. 사실은 얼마 전에 비가 왔어요. 한 시간 정도 전에. 근데 마침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. 상균부리의 그 분화구를 보고 상균부리 표석이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서 오른쪽으로 이제 쭉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밑에 보면은 아쉬워요? 예, 분화구 한번 더 보자고. 그러죠 뭐. 자, 이곳이 상균부리 상징 사슴입니다. 사슴, 사슴상. 글쎄 여기 이제 상균부리 가서 사슴을 보지는 못했는데 저 사슴상이 상징입니다. 멀리서 보면은 말인 것 같아요, 말.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사슴입니다.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전설은 전설로 그냥 남겼습니다. 저 밑에 소원을 들어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 있죠? 저 밑에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저도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. 뭘 빌었냐고요? 비밀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영상은 다 보았고요. 사진 커트로 해서 지나온 길과 쭉 앞으로 내려가면서 사진 컷으로 오늘의 일정들을 쭉 마무리하겠습니다. 특히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탄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. 원래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만은 나오면서 사진 컷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. 저게 폭탄인가 봐요, 폭탄. 화산폭탄. 쉽게 얘기해가지고. 막 저렇게 해서 막 떨어졌나 봐요. 그래 사람이 저거 분하고 용암이 분출되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? 못 살죠?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금부리 제주도에 있죠?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